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호스트 박지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잖아요. 많이 지치시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애터미에서 자신있게 출시한 착한 갈비탕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나 갈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직접 레토르트 식품 구입해보시면요, 이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벌써 군침 돌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조금 넣어서, 이렇게 파를 넣으면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파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갈빗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질기지 않고요, 부드러워요. 식감이 너무 좋은데 너무 커서 이거 제가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진짜 맛있겠죠? 갈비탕 집 가면 고기 뜯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한 번에 발렸어요. 보셨죠? 양지살도요 몇 점 작게 넣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시면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재료를 듬뿍듬뿍 넣었어요. 갈비살도 많이 넣고요, 이 양지살도 많이 넣고요, 무까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호주 청정지역 아시죠? 넓은 그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자란 SS 등급의 소고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육질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잡내가 없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무 보통 잘못 드시면요 텁텁한 맛 느끼시잖아요. 좀 씹을 때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무는요 정말 오래 끓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물 맛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진하긴 진하거든요. 진하고 고소해요. 한약방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약초, 감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감칠맛을 내는 재료, 이 끝맛이 깔끔한 이유가 바로 미더덕 덕분입니다.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어요. 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지인한테 들은 건데 김치를 그냥 얹어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더 맛있게 먹는 건 이 국물이에요. 이 국물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칼칼하고요, 시원해요. 맵싸합니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요 여기에다가 당면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보양식 드시고 싶으시면 능이버섯 넣어 드시고요. 그리고 낙지까지 넣으시면 이 여름 보양식으로 딱입니다. 요 한 봉지가 1kg이거든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3명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보양식이에요. 이 뒤쪽에 보면 조리 방법이 나오는데 이 통째로 냄비에 넣으셔가지고 데워 드셔도 돼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요, 개봉을 하셔가지고 냄비에 부으시고, 그리고 대추, 파 이런 정말 몸에 좋은 식재료 넣어서 끓여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부어서 데워 드셔도 괜찮아요. 더워지면은요 사람의 몸에서 양기가 빠져나간대요.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계탕 드시잖아요. 이 삼계탕하고 이 소고기, 닭고기와 소고기가 양의 기운이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이 삼계탕은 아무래도 소고기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거든요. 우리 조금 더 고급진 이 소갈비가 들어가 있는 착한 갈비탕 한 그릇으로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은사님들께 따뜻한 이 한 그릇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착한 갈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박지영이었습니다.